중구는 서해안 꽃게 자원의 회복을 위해 을왕에서 왕산 해역에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해 어린 꽃게 약 103만 미를 방류했습니다. 방류한 어린 꽃게는 지난 7월 초 부화한 것으로 크기는 1cm에서 1.5cm 정도며 내년 봄이면 상품 가치가 있는 크기로 성장하게 됩니다. 중구는 어린 꽃게 방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방류 수역에서 불법 어업 단속도 강화할 예정입니다.